외식 메뉴의 클래식 짜장은 언제 먹어도 맛있죠. 어렸을 때 먹었던 맛보다 맛도 좋고 어르신 분도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짜장이냐 짬뽕이냐 선택부터 군침 도는 중화요리 먹으러 갑니다. 여유로운 하동에서 맛볼 음식, 인심 좋은 금오산처럼 푸짐한데요. 여기서 먹으면 더 좋겠지만 금오산까지 배달이 안 됩니다. 바로 중화요리. 근데 어느 동네나 있을 법한 중국집 분위기인데요. 하동까지 와서 먹는 이유가 있겠죠? 하늘에 맛있어. 근데 손님들이 많죠. 단골이라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먹고 빠지는 센스에도 언제나 만석. 현지인 맛집에서 옆 동네까지 소문났다는데요. 중국집 하면 쫄깃한 면 요리인데 이 집은 다른 게 더 유명합니다. 남해에서 이 집 밥을 먹으러 왔어요. 전주에서. 아, 여보세요. 이 중화비빔밥이 다른 중국집에서도 안 팔고 특별해가지고 왔어요. 소문 듣고 늦은 시간을 달려왔어요. 이 맛을 보려고. 짬뽕 하나, 그 다음에 중화짬비, 중화비빔밥 하나. 'Cause everybody is kung fu fighting. 우리 집 중 메뉴는요. 당수육, 새우볶음밥, 짬뽕 비빔밥이에요. 또 등반짜장도 있고 볶음우동도 있습니다. 메뉴판 뚫어지겠습니다. 너무 신중한 거 아니에요? 필체가 굉장히 좋으시고. 칠판 넘칠 세라 명필로 꾹꾹 눌러 쓴 메뉴판. 그중 시선을 사로잡는 짬비. 짬비는 짬뽕 비빔밥 줄임말이에요. 짬뽕을 비빈다고요? 남들이 다 종합비빔밥이라고 하대요. 이름부터 입에 착착 붙는 짬비. 해물도 아낌없이 넣는 게 비법인데요. 짬비는 홍합도 들어가고 반지락도 들어가고 새우도 들어가고 돼지고기도 들어가고 짬뽕 재료를 넣고 야채를 넣어가지고 볶아가지고 맛을 내는 거예요. 순수하게 짬뽕 비빔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비빔밥이지만 짬뽕 비빔밥이니까 고추장 내신 고춧가루 넣고 신속하게 볶아줍니다. 짬뽕 짜장보다 인기 좋다는 짬비. 사실 흑역사를 갖고 있는데요. 짬비를 원래 주방장이 만들던 음식이거든요. 한 달에 한두 그릇 나왔어요, 처음에. 결국 가게도 어려워지고 3년 뒤에 제가 주방일을 보면서 견과류도 넣고 이리저리 연구하다 보니까 손님들께서 많이 찾아주시더라고요. 입으로 맛있는 건 눈으로도 맛있는 법이죠. 눈으로 다 먹었으면 식기 전에 본격적인 먹방. 짬비, 도대체 무슨 맛이에요? 진짜 맛있다. 어디 김가랑 얹어져 있으면서 평범하게 보이지만 먹어보니까 되게 매콤하고 부드럽고 맵지 않고 되게 독특한, 되게 맛있었어요. 짬비의 자리를 노리고 있는 또 다른 메뉴. 이건 새우 비빔밥인가요? 밥만큼 새우가 많이 들어가서 유명한 새우 볶음밥. 예쁜 컵케이크 모양일 때 몰랐는데 어마어마한 양. 이거 1인분 맞죠? 스페셜로 해주신 거 아니죠? 될 수가 없네. 너무 많아서 될 수가 없는데 그. 정은 넘칠수록 좋다지만 많아도 정말 많은 새우. 도대체 얼마나 들어가는지 확인해봐야겠습니다. 손님들이 새우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새우 보니까 한 30마리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많이 들어가면 맛있으니까. 내 힘으로 하니까, 주방장이 없이 내 힘으로 하니까 많이 줄었습니다. 벌써 17년 차 셰프 호남 씨. 중식에 쓰는 프라이팬 무게가 보통 3kg. 와, 힘들지 않으세요?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지금은 힘들진 않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팔목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밤에 자기가 힘들었죠. 근데 지금은 노하우가 생겨가 잘 돼요. 얼추 100년 된 건물에 중국집이 들어선 건 20년 전. 그때부터 지금까지 배달도 직접, 주문도 장부에 손수 봤는데요. 한결같이 보내온 20년, 고스란히 내공이 됐습니다. 중국집에서 빠지면 섭섭한 탕수육도 옛날 탕수육을 고집하는데요. 탕수육은 옛날 방식 그대로 만듭니다. 비법이랄 건 없고 그냥 반쯤 익었을 때 톡톡 떨어주는 게 비법인 것 같아요. 이렇게 때려주면 안에 고기도 부드러워지고 끝도 바삭해요. 3분에서 5분 동안 톡톡 때려주면 느끼함은 사라지고 고소한 맛이 배가 됩니다. 들면서 바삭바삭하니까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인기 메뉴, 옛날 메뉴도 좋지만 중국집 하면 짜장면 아닙니까? 그냥 짜장, 간짜장, 종류도 다양한 짜장. 이 집 대표는 쟁반짜장입니다. 꼴뚜기, 새우 포함 무려 5가지 해물이 듬뿍 들어가는데요. 훌륭한 맛이었고요. 사장님이 분점 그 승인해주면 제가 집에 가서 꼭 분점 하나 차리고 싶습니다. 그 정도로 맛있게 먹고 갑니다. 나중에 또 이쪽 근거에 와가지고 또 온다면 꼭 다시 한번 찾을 계획입니다. 정말 맛있었습니다. 네, 못 드시고 가신 분들 정말 죄송하고요. 다음에 오시면은 더 맛있는 음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찾으셔서 고맙고요. 다음에 오시면 더 맛있는 음식으로 대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는 건 점점 많아지지만 언제나 가깝고 정겨운 우리 동네 중국집은 영원하겠죠? 뭐 먹을지 고민되면 탕수육에 짬뽕 비빔밥 어떠세요?